안녕하세요. 고신대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1분 논문 읽기. 오늘은 중환자에서 4년기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디소더의 어프로치를 보시게 되면 히스토리와 그다음 진찰소견, PH, PCO2를 하고 보상 정도와 안용갭을 통해서 각각의 원인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산증, 그 염기증에 대해서 PCO2와 바이카보네이트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 정도의 여부를 확인하고 에시테미아로 인해서 카디오배스큘라 호흡기계 뉴롤로직 디소더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사성 산증일 경우에는 에시드 생산이 증가하거나 에시드 배설이 감소하거나 염기의 손실이 증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용갭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용어를 줄여서 보통 골드 마크라고 하고 글라이콜이라든지 리날 페일리어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락틱 에시도시스는 역시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글라이콜라이시스로 인해서 파이루베이트 글라이테이트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멀 안용갭 메타볼릭 에시도시스의 경우는 콩팥, GI로스, 에시드 에딕션, 다일루션 등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사성 알칼리시스의 경우 역시 유린 클로라이드 20을 기준으로 20 이상일 경우에는 혈압 유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나조게스트릭 석션의 경우에는 하이퍼발루미아가 발생하고 바이카보네트 리업소션이 증가해서 바이카보네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중환자에서의 산염기에 대한 원인 추적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